감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짐입니다. 오늘은 미나리 무침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미나리는 다 따듬고 삶고 하는 방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삶아놨거든요. 맛있게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청학동 미나리 한 단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따듬어서 삶아놨습니다. 양념 재료로 고추장하고 마늘하고 올리고당하고 식초하고 통깨하고 참기름 있으면 됩니다. 삶은 미나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썰은 미나리를 볼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무쳐볼게요. 무쳐보겠습니다. 미나리 본연의 향을 넣기 위해서 마늘도 조금만 넣을게요. 마늘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 참기름 들어가고요. 식초. 새콤달콤 해야 되니까 식초 한 스푼 들어갈게요. 올리고당 한 스푼 들어갑니다. 통깨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추장 한 스푼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무쳐보겠습니다. 새콤한 냄새가 싹 올라와요.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고추장이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접시 조금 남아있는 거 같이 닦아서 넣어줍니다. 다 됐습니다. 한 접시 잘만 넣을게요. 담아내겠습니다. 담아내겠습니다. 부산아지매표 고추장 미나리 무침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미나리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부산아지매 레시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